쏴서. 어, 얘네 때리면은 머리가. 너무 좋다. 다가오지 마. 다가오면 때려버릴 거야. 안녕하세요. 뿜뿜. 네, 비타시은 김시은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벌써 2022년 2월입니다. 시간 너무 빠르지 않나요? 떡국 맛있게 드시고 한살 맛있게 드셨나요? 저는 그래서 안 먹었습니다. 장난이고요. 가족의 떡국만큼 알차고 힘나고 따뜻한 그런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가볼까요? 뿜뿜! 야! 2월의 에디터 추천 게임입니다. 인생 역전 윷놀이. 설날이나 추석에 가족끼리 모이면 뭐다? 맞죠, 윷놀이. 근데 지금은 안 모이는 게 좋을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온라인으로 인생 역전 윷놀이 해보는 거 어떨까요? 한번 볼까요? 어? 잡았어. 이렇게 뒤통수를 치죠. 네, 한번 걸 나오게 해볼게요. 봤제! 업을까요? 앞으로 갈까요? 아, 이게 뭐라고? 업을게요. 귀여워, 귀여워. 윷놀이판에서 펼쳐지는 인생 역전 스토리라고 합니다. 100만회 이상 다운로드입니다. 랜드마크 건설, 관광지 독점이나 하며. 궁금하불? 어. 어, 감사해요. 퇴근에 가까워지고 있어요. 하늘 뒤집어 뜰거 같다. 노란 칼퇴 붙는? 말 빨리 뺀다고? 아, 아이템으로 인생 뒤집을 수 있는 거잖아요. 인생까지 논하긴 그렇지만. 윷! 도개 걸 윷! 어? 한 번 더 해? 아, 도개. 왜? 왜? 칼퇴 찬스? 뭔 소리야? 여러분! 뭐예요? 나 너무 잘했죠? 다른 윷놀이 보다 공격성 있고 재미있다고 합니다. 별! 별이 다섯 개. 한 사람 한 사람 내는 소리가 너무 재밌다. 게임은 재미로 하는 거잖아요. 웃을 수 있다니 감동입니다. 내가 왜 감동이지? 아, 떡국 먹었더니 어, 키가 좀 컸어요. 빈볼 도사입니다. 평점이 무려 4.4점! 그리고 여러분, 다운로드 횟수도 100만회 이상 다운로드인데요. 묻고 따지지 말고 플레이 해봐야 되는 그런 게임인 거죠. 빈볼 도사리 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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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리! 어머, 얘 왜 다가와? 약간 스와이프 벽돌 깨기 아세요? 그런 느낌이에요, 이게. 다가오는 것도 막 그냥 다가오는 게 아니라 막 붕붕. 웅수의 전설 개발팀 신규 히트작이라고 합니다. 독특한 스킬. 이게 뭔가 이렇게 막 빠르게 막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요. 막 정신도 막 이렇게 막 좀 이렇게. 최초 로그라이트 RPG라고 합니다. 빠지겠어. 여러분 진짜 때리는 맛이 있어요, 이거. 세상에 기겁을 해요, 기겁이 캐릭터들이. 추천하는 이유는 뭘까요? 저는 귀엽죠, 여러분. 만만치 않아? 그럼 저 도전력 생기죠. 저는 좀 어려웠어요, 사실. 어? 어, 너 생긴 건 귀엽게 생겨가지고 아주 그냥 뭐 했는데 자꾸 때려, 나를. 버블스 퍼즐 블래스트입니다. 너무 귀여워요, 진짜. 어떻게 이 하나까지 너무 귀여워요. 태초에 버블 버블이라는 게임이 있었으니까 여러분 이 노래만 듣고 어떤 게임인지 아신다면 그들은 MZ세대가 아닌 X세대라 부르리라. 전설적인 명작의 귀환! 보글보글과 블래스트의 완벽한 조화라고 합니다. 언니가 빨리 구출해줄게, 애기야. 만부심 생겨요, 만부심. 어, 만부심이 아니라 뭐죠? 귀여운 애기를 빨리 구출해주고 싶다면 만부심. 어, 네, 무성해요. 이 괴물은 뭘까요? 캐릭터 괴물? 공룡이 너무 귀여워요, 여러분. 빠빨 빠빨. 게임하고 그림체 저랑 좀 잘 맞지 않나요, 여러분? 어, 저 이 미니론 여러 가지 모으고 싶어요. 아, 효과 써야지. 여러분, 제가 지금 방금 뭘 조합한 건지 기억이 안 나는데 그거 한번 방금 다시 플레이백. 아, 효과 써야지. 예이! 예이! 버블. 미니 룬. 그 아까 귀여운 그 공룡 보셨죠? 그 녀석이 미니 룬인가 봐요. 마을 저희 세워야죠. 저희 마을 초대해드릴게요. 추억의 부금도 좋고요. 나중에 미니게임으로 보글보글 같은 거 나오면 좋을 듯 합니다. X세대시군요. 이렇게 들키다니. 퍼즐게임 좋아하시는 분들께 이 상품을, 아, 이 상품. 무지개가 답이네요, 여러분. 뭐지? 멘션입니다. 뭐지? 이게 뭐지? 뭐지? 모르겠어요. 제가 아는 멘션은 장미 멘션. 말해줄 때가 됐대요. 이렇게 해서 스와이프 해서 좋았어요. 이제 두 개를 합쳐봐요. 뿅! 뿅! 된 거를 합치면 뽕! 사랑? 유사? 대신? 이 모두가 신비한 퍼즐에 레디의 할머니 이야기를 들어보러 갑니다.
4.1점이고요 500만회 이상 다운로드라고 합니다. 이게 생각보다 약간 머리가 아파요. 뭐랑 뭐랑 합쳐줘야 되고 뭐 새로운 상자가 생겼어요? 아 이게 가득 차면 안 되잖아. 근데 약간 쓰리매치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다리가 모아졌어요. 거기 갑자기 막 별이 생기고 그게 머지맨션이래요. 할머니가 손녀한테 비밀을 숨겼나봐요. 손님인가? 할머니의 집을 철거해야 된대요. 안정상의 문제라고 합니다. 스토리 되게 좋은데요? 집을 좀 치우면 철거를 안 해도 된대요. 나 이걸 위해서 게임을 해야 돼. 오늘 소개시켜드렸던 게임 중에 가장 뭔가 아메리칸 그런 느낌이에요. 스토리 몰라도 할 순 있었는데 환골 패치돼서 너무 좋다고 합니다. 네, 팁을 드리자면 여러분 별표 무료로 주는 돼지에서 루비를 준다고 합니다. 11번만 클릭 4개를 최종 합성해서 다 줬네. 다 줬어. 정보 다 줬어. 저 이거 더 이상 안 읽을 거예요. 나만 알 거야. 재밌어요. 시간이 가는 줄 모르겠거든요 지금. 머리로는 알아. 그만해야 돼. 알아. 이런 게임이에요 약간. 2월의 사전 예약 코너입니다. 뉴 오리진 3인데요 뉴 온라인 시리즈 뉴 오리진이 세 번째 게임을 출시한다고 합니다. 뉴 오리진 팬 여러분들이라면 진짜 가슴 콩닥콩닥 두근두근두근 막 설렘설렘 할 그럴 소식이잖아요. 1월 20일에 사전 예약이 시작됐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얼른 누르시고요. 혜택 놓치면 안 되죠. 저 갔다 올게요. 잠시만요. 하셨죠 여러분? 5, 4, 4, 2, 1. 하는 능력 왕요. 왕요. 1월에 계획 와다다 해놨다가 시작 못하신 분들 걱정 마세요. 한국의 새해는 설날이 진짜 시작이니까요. 못하셨던 분들 2월에 새로 시작해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2월이 정말 시작인 거예요. 아셨죠? 약속! 여러분! 3월에 만나요. 보고 싶어도 참아요.